한편 총기 규제 여론이 갈수록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구매 의뢰인의 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화당 상원의원 등과 관련 수정법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BI가 운영하는 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은 총기 판매상이 구매 의뢰인의 신원을 FBI에 제출해 범죄 기록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범죄자나 정신병력을 가진 부적격자가 총을 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누락되는 정보들이 많아 부적격자들이 아무 제재 없이 총기를 사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전미 총기협회 등의 지지를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도 여전히 총기 구매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트위터 등을 통해 FBI가 최근 러시아 스캔들 수사 등에 시간을 쏟느라 용의자의 범행 계획을 사전에 제보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질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